네, 반갑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가빈일에 대한 운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먼저 제 연습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시간이 들어가요.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암산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혹시 방송 중에 제가 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연습장에 한번 계산을 하고 들어가요. 자, 일관별 운세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응원글이 많아서 예, 그 응원 댓글을 보고 제가 좀 힘이 많이 났습니다. 예, 띠별 운세는 아시다시피 영상으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요. 단어를 되도록 쓰지 않고 쉬운 걸로 하기 위해서 사주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띠별 운세 같은 경우는 주역을 곁들여서 좀더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많이 곁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본인의 일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 잃는 방법은 항상 동영상 아래쪽에 두 가지 링크를 제가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오시면 띠별 운세보다 조금 더 공부하는 맛으로 운세를 읽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 별자리도 보시면 뭐 계자리라든가 어떤 행성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서 약간 단어 공부가 필요하듯이 예, 사주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한자를 모르셔도 한자는 요즘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이런 어플에서 필기체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요즘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예, 한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22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자에 대해서는 겁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한자 울렁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22자 외우는 거는 시간만 조금 들어가면 금방 끝나는 부분이세요. 어쨌든 한자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자 되게 싫어하는데요. 명략 하시게 되면 이 한자가 이제 점점 넓어져요, 영역이.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거 혹시 보이세요? 현재 저희는 신미월이라고 하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미월은 여름을 뜻하는데 여름에서도 가장 끝이에요. 이걸 이제 뱀사, 말오, 예, 양 미자를 써서 이게 이제 새 계절이거든요. 석 달인데 4월, 5월, 미월. 예, 숫자 4가 아니에요. 뱀사라고 읽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4월이라고 한 거고요. 4, 5, 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끝 계절은 이글이글 거리죠. 열기가 좀 많은 부분이고, 이 미월에서도 지금 7월 7일 저녁부터 시작된 정화의 영향이 끝났고, 이제 오늘 정도부터일 거예요. 아마 3일 정도 이 을목이 약하지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토 전답의 영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미월에 뭐 지금 멈추는 어떤 그 일을 겪으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갑목과 계수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갑목을 관성으로 쓰신다거나 그리고 뭐 계수를 재성으로 쓰신다거나 이런 케이스들 여러 가지 예 중에서요. 갑목과 계수가 이 신미월의 미토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가 땅속으로 들어가요. 임묘를 한다는 거죠.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갑목과 계수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화일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갑목이 인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따져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인성으로 쓰시는 분들도 굳이 관성이나 재성이 아니라 인성도 일적인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신미월에 가라앉게 되면은 본인 하시는 일이 정체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화분들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정화분들도 가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업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정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은 이런 건 있어요. 뭔가 이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죠?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개운법이에요. 한 시간을 걷는다거나 매일매일 책을 보셔요. 책도 뭐 만화책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화책이나 뭐 본인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책들만 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개운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이 기다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개운법이에요. 오늘 하루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보시면 아직 저희는 기해년이고요. 신미월 이 더운 계절을 좀 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아주 센 갑목이 떴습니다. 갑인일입니다. 갑목과 인목은 지금 한 기둥 안에서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이 인목 속에는요. 불도 들어 있어요. 그럼 미월에서도 어차피 정화라고 하는 것이 힘을 썼었고, 그리고 이 호랑이 글자 안에도 병화라고 하는 뜨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는 굉장히 뜨거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화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화. 화가 강하다는 얘기는 음양의 이치로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이 화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상관은 없는데요. 부지런해져요, 일적으로. 집에서 게으른 사람도 사무실 나가면 일단 찾아서 일을 하시게 될 거고, 집에 오시면 파김치가 될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일적으로는 일단 잡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일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본인이 바빠집니다. 쓸데없이 바빠지는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발산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음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네, 양적인 기관입니다. 오늘 보는 방법은. 천간에는 지금 보시면 관성과 재성이 투출이 되어 있죠. 일적인 부분이 테마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부분은 장생, 묘, 걸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갑목의 입장에서 본 거고요. 이렇게 읽어요, 저는. 제가 장생의 노이고, 관이 인묘의 노이고, 그리고 요 부분은 걸럭이 되겠죠. 간섭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견이 지금 이렇게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본인의 일간을 찾아서 이제 일간별로 보겠습니다. 갑목부터 항상 저는 시작을 하죠. 자, 갑목 일간입니다. 조금 옆으로 비킬게요. 보이시죠? 예, 제가 아주 좋은 사무실을 지금 두고 한게 아니라 제 방에서 이렇게 임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잡합니다. 칠판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저는 겉으로 막 뭔가 잘 돼가지고 막 도사형 내내고 이런 거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막,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데 비주얼적인 부분은 저는 그냥 일반인 포스로 할 거예요, 계속. 실력이 중요한 거죠. 내실이 중요한 거죠. 좀 장비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목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시기적으로 금전이 나쁘지 않아요. 금전적인 거는. 그래서 이 제가 아까 갑목이 인묘한다 그랬잖아요. 갑목 자체는 네, 돈 들어오는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업무 능력이 잘 따라주지 않더라도 다른 것들이 커버가 돼요.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죠. 화요일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요? 가족이라든가 나의 사업 파트너가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야무지게 일을 해요.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일이 잘 풀리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그 일진에서도 일이 참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늘 화요일입니다. 일이 잘될 거예요, 갑목분들은. 나쁜 것이 비껴가는 부분이죠. 일이 잘 되시는 날이고요. 자, 이제 을목분들 할게요. 을목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좀 기대를 거시게 될것 같은데, 사업이라든가 일적으로. 오늘 화요일은 어떤 날이 될 거냐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을 잘 하지 않고 필터링을 하지 않고 말을 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일진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운적인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억까심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생각 없이 말을 하는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병화분들 하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본인이 혹은 지금 양육을 하고 계시는 뭐 나이를 떠나서 자식이 있는 병화분들은 이 방송 좀잘 들어주세요. 자식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요. 또 주변 식구들이 본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굉장히 든든해요. 네, 지금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은 병화분들 중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부나 연구 주제를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시는 날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일이 자꾸 들어옵니다.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것들이. 내가 어떤 뭐 A라는 브랜드를 맡고 있으면 B, C 이런 브랜드들이 자꾸 뭔가 일이 생기고 내 일이 아닌데 막 옆에 직원이 아, 엑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옆에서 모니터가 잘안 되는데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본인의 일 바운더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멀티적으로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어요. 바쁜 날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생각만큼 뭔가 일이 시원시원하게 안 풀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학업의 진전이 좀 더디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그 일적인 실적이라든가 발전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사직서를 낸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이동을 할수 있는 운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이게 좀 답답한 거죠. 뭔가 해결이라도 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으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답답할 수 있고 뭔가 뻘글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어요. SNS 같은데 막 자기의 어떤 심정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리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그거를 투출하는 거는 뭐 본인의 재량이긴 한데요. 주변 사람들이 좀 짠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표현하십시오. 자, 이제 무토분들 하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물갈이가 돼요.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 회사를 관둘 수도 있고요. 본인의 소속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주변 인맥들이 자꾸 이제 갈립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는 본인의 능력이 올라가는 날이에요. 올라가는 그런 시기예요. 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고 오늘 화요일은 윗사람들이 굉장히 본인을 예쁘게 봐요. 일적인 평가를 굉장히 호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한테 기쁜 일이 있어서 나도 기뻐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좀 좋은 날이네요. 자, 이제 기토분들 할까요? 기토분들은 내 가족이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이사, 새로운 이동, 새로운 사업 구상,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방한테 내가 말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행동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기 자체가. 왜냐면, 본인을 좀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나를 좀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약간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무대에 올라가 있고, 이 전답인 기토가 많이 열려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 음양의 법칙에서 기토는 현재 뭔가 결과물을 낸건 아닌데, 여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열려 있어요. 확장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오늘 하루는 남편이나 자식의 어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 마음도 그래요. 본인 마음도 내 마음은 저만큼 가는데 일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실적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 하는 일도.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려두시는 게 좋아요. 손님이 와야 하는데 손님이 잘안올 수도 있고, 본인이 기획이나 마케팅 일을 하시는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잘될 때가 있으면 안 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잘될 때가 있으면 당연히 못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편합니다. 자, 경금입니다. 경금하겠습니다.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퍼주는 시기예요. 이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대립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싸우는 일들이 목격이 될 거예요, 주변에서. 아주 괜찮은 커플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커플이 대판 싸우고 헤어진다거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혼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얘기들 자꾸 주변에서 들려요.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남자분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이별이 좀 강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또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별이 이루어지는 날일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들어오는 돈은 적고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돈 아껴 쓰라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쓸 때는 또 써야죠. 자,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내가 포장을 좀 많이 해요, 외부에. 그리고 본인 일을 도와주려고 들어오는 실력자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화요일은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남자분들은 일단 상대방 여자분들한테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금전적으로는 본인의 연봉이 올랐다거나 어떤 지금 투자 중인 어떤 사업에서 좀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괜찮은 소식을 듣게 돼요, 금전적으로. 돈과 여자는 같은 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임수분들 하겠습니다. 임수 일간분들은요, 장성한 자식이 괜찮은 중책을 맡게 돼요. 그리고 학업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무대에 올라요. 궤도에 오르는 시기고요. 오늘 화요일은 어떤 날이냐? 일적으로 본인의 어떤 능력이,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능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오늘 하루만 좀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내 몸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내 일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긍정 마인드 가지십시오. 자, 이제 개수할까요? 개수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일하는 터전에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정말 막 잡일도 막 시켜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많은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아,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큰 기회를 얻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몸은 그만큼 바쁘고 힘드시겠죠. 다른 게 그만큼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자분들은 바깥에 자기의 일에 대해서 포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뜰수 있어요. 싱글분들한테 괜찮겠네요, 여자분들. 애정은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은 자식이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될수 있어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좀 속상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것도 여러 운중 하나니까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점 더 디테일하게 운세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화요일 아마 마지막에 이 운세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아마 새벽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밤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일 일간별 피드백 댓글은 유튜브나 제가 운영하는 카페 쪽에 달아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하나에 다 공부가 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5,000원 그 주역점 운세도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따라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